안녕하세요. 정윤 역할을 맡은 연우진입니다. 아,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2019년 여름이 됐습니다. 파이팅! 안녕하세요. 홍희영 역할을 맡은 김세장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남주환 역할을 맡은 송재림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은수 역을 맡은 지안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노래를 들려줘. 장윤 역할을 맡은 연우진입니다.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모든 배우님들과 함께 대본 리딩을 마쳤는데 굉장히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와 잘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밝은 분위기에 힘입어서 저도 오늘 이렇게 무사히 마쳤습니다. 굉장히 기분 좋고 설레는 봄을 맞이하는 느낌이에요. 이 노래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안녕하세요. 너의 노래를 들려줘의 홍이영 역할을 맡은 김세정입니다. 다 캐릭터마다 너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읽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. 그리고 한 분 한 분 같이 맞출 때마다 뭔가 장면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서 빨리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야, 네가 뭔데? 내 대리비 다 파먹고 고기도 집어쳐먹고 씨 어디가 가지마 무지 가는 길이야 가지마 너의 노래를 들려줘에서 남주환 역할을 맡은 송재림입니다. 에너지 자체가 너무 신나다 보니까 이게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드라마가 또 장르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모두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. 다들 오늘 연주하러 왔고 받으셨죠? 아 홍희영씨? 잠깐 얘기 좀 할까? 네, 안녕하세요. 지안입니다. KBS의 새 월화 드라마 너의 노래를 들려줘에 오랜만에 연기자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오랜만인 만큼 너무너무 긴장도 되고 또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윤 그 사람 연주 아니 나한테 정말 관심 있으세요? 관심 많은 거 아니잖아. 누나! 내가 잘못했어! 나랑 얘기 좀 해! 누나! 이영 거 뛰기 시작하네. 우리 드라마의 좋은 기운이 우리 2019년의 따뜻한 또 더운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쭉쭉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올 여름 많이 더울 것 같은데요. 저희 연기자분들의 시원한 연기 그리고 시원한 노래소리와 함께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하나 둘셋 오케이. 미스터리 불면 로맨스 너의 노래를 들려줘 8월 첫 방송